오늘은 소고기 양념구이 한번 달려보겠습니다. 마트에 갔는데 등심구이가 엄청나게 싸게 나왔더라고요. 한우냐고요? 에 설마요. 그거 비싸서 제 돈 주고는 안 사먹습니다. 하지만 호주 산인데 고기 퀄리티는 한우 못지 않았습니다. 아마도 양념이 맛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. 우야둥둥 한번 달려보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메인 재료 호주산 소 등심구이 500g을 소개합니다. 아따 마 찰지게 떨어졌네요. 오늘 영상이 부다다닥 지나갈 거라 비주얼 한번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. 마블링이 제법 잘 잡혔죠? 바로 양념 한번 시작합니다. 에? 맛소금이 너무 많이 들이부어졌네요. 좀 해버리고 오겠습니다. 맛소금은 고기 100g당 1g 정도 쓰시면 됩니다. 반 스푼 5g 30g 여기서 간장은 선택사항입니다. 좀 짠짠한 맛을 원하시면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생략하셔도 됩니다. 이제 소스를 잘 섞어준 다음에 고기를 넣어가 잘 치대가 1시간 정도 감아두면 완성입니다. 이제 굽어 먹으면 됩니다. 굽어 먹어봅시다. 맛깔나게 잘 굽어졌네요. 이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고기를 한점 먹어봤는데 너무 잘 굽어지가 한 입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. 고기를 올린 다음에 고체 볶아는 김치 볶아. 겁나 크며. 역시 고기는 쌈을 싸야 제맛입니다. 크게 한입 들어가니 입안이 행복하네요. 이제 한 입만도 했으니 조신하게 프라이팬 채로 그냥 먹어보겠습니다. 아 프라이팬을 먹겠다는 건 아니고요. 아 그러고 대충 쪼매라도 볼만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